태어난 날짜, 시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용띠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평생 운세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용띠에 속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감 넘치고 대담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도전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며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용감한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야심을 품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며 어려움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1952년생 용띠는 자신의 행동력과 지도자적인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해와 관용을 강조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은 안정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목표를 향해 단단한 결심을 갖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며 협업이 성공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스트레스와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출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저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1964년생은 용띠의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행동력이 강하며 지도자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협력과 소통을 중시합니다. 2024년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노력과 인내를 통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중요시하고 적절한 휴식과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신중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976년생 용띠는 흥미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도전을 즐기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창의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친화적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년은 성공적인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새로운 도전에 임하고 현재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팀워크를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신중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988년생 용띠의 사람들은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도전을 즐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교성이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합니다. 2024년은 성공과 성취를 위한 좋은 기회가 있는 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팀워크를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에도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고 휴식과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신중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2000년생 용띠의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목표지향적이며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치는 데 능숙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활발하며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2024년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유지하고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더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나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신중한 판단과 계획을 통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곧 다가올 5월, 6월에 용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날 로또를 사게 되면 좋은 기운을 받아서 로또 당첨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4년 5월 중에서 용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날짜입니다. 양력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특정 날짜에는 특별한 운세적 에너지가 물씬 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월 18일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를 수 있어 용띠에게는 기회를 잡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는 날일 수 있습니다. 용띠에게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이전에 미루고 있던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어서 협력하고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노력이 이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노력을 통해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이는 용띠에게 5월 18일을 더욱 행복하고 성취감 있는 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양력 5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용띠에게는 목표를 이루는 것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대개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5월 27일은 그들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기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날일 수 있습니다. 용띠는 사회적으로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27일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고 원활할 수 있는 날일 수 있으며 이는 용띠에게 유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만나거나 성취를 이루는 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용띠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협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중에서 용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날짜입니다. 양력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용은 힘, 권위, 용감함, 자신감, 행운 등을 상징하는 동물로 간주됩니다. 이는 용띠의 사람들이 강인하고 자신감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발휘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 7일이 좋은 날인 이유 중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힘든 일을 극복하고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에도 적합한 시기입니다. 또한 이날은 용띠의 특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큰 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이나 성공을 기대하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력 6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이날에는 긍정적인 운세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보면 특정한 날짜에 특별한 에너지가 흐른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용띠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세적 영향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가 발생하거나 이전에 계획한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이 날이 좋은 날일 수 있습니다. 용띠의 개인 운세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이 날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인 운세가 좋아진다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만나거나 이전에 미뤄둔 일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22일은 일반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자연적으로 기운이 상승하고 에너지가 높아지는 때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용띠에게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날은 용띠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노력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용띠이신 분들, 2024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